네, 안녕하세요. 디클래스 TV의 정PD입니다. 지금 22년 2월이긴 한데 저희가 21년의 마지막 영상으로 이제 맥 3랑 에어 트위스 비교 영상을 찍고 마무리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어떤 콘텐츠를 올릴까 조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지체가 됐던 것 같습니다. 22년의 첫 영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이 매빅 3. 이 매빅 3를 한달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뭐 매빅3 구매를 조금 고민을 하시고 있으신 분들, 또는 뭐 지금 드론을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매빅3를 한 달이 아니죠. 일단 한달 이상을 썼기 때문에 느낀 점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매빅 시리즈 중에서는 엄청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친구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가격도 높고, 그래서 물론 지금 제일 최신에 나온 기종이 매빅3이기 때문에 비쌀 수 있지만, 그 비싼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제가 한달 이상 써봤을 때 가격 대비해서 효율적인 가격이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빅3 가격대를 보면은 콤보가, 그냥 콤보가, 일반 콤보가 331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시네 버전 같은 경우에는 61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굉장히 세죠. 다른 기종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꽤나 높은 금액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구매하는 데 고민이 좀 됐었긴 했던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드론 교육이라든지 촬영 교육이라든지 그런 이제 주 업무로 이제 포커스가 조금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기체가 조금 출시가 되면은 그 기체를 사서 우리 수업을 듣는 이 수강생들에게 그 기체를 또 보여주고,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기체를 쫙 깔아놓고 이건 어떻다, 저건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막 매빅3를 산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이렇게 드론 교육생 안에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비행시간이 한 46분 정도 되는 비행시간을 갖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사보자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은 망원렌즈, 광각렌즈가 들어가 있는 뭐 듀얼 카메라가 가격 향상에 좀 일조를 한것 같아요. 포서드 시보드 센서의 도입과, 센서가 원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가격이 비싸진다고 하잖아요. 센서가 전 매빅 시리즈 기종보다는 더 커진 센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조금 일조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가격대가 높아졌죠. 그리고 거기다가 듀얼이고 센서도 커졌고, 그리고 또 비행 시간이 길잖아요. 46분이지만 실제로는 뭐 46분 정도 날진 않을 것 같고, 실제 비행하면은 뭐한 30분 이상 나는 것 같아요. 다른 기종들은 뭐 31분 막 이러잖아요. 근데 31분 절대 못 내거든요. 한 20분? 20분 중반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30분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기존 3850mAh에서 5000mAh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배터리 자체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배터리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뭐 바람에 잘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바람에 잘 설계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매빅 3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조금 가격대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조금 높게 측정이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콤보에는 없지만 시네 버전에 있는 프로레스 HQ 코덱, 뭐 거의 무손실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뭐 시네 버전을 구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무손실이라고 하니까 저희 같은 막눈들은 그런 거잘못 느끼잖아요. 저도 사실 좀 막눈이라 뭐 무손실로 찍은, 그러니까 프로레스 HQ 코덱으로 찍은 영상을 봐도 저는 사실 좀 구분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핸드폰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화면, 또 지원되는 해상도가 또 틀리고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의 최대치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확인이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손실이 조금, 우리가 지금 콤보 버전으로 샀다고 한들, 손실이 조금 이만큼 있다고 한들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는 거기에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시내 버전에서 프레레스 HQ 코덱이라는 게 하나가 만들어졌고 거의 무손실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순간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미지가. 어? 무손실? 어? 뭐 화면이 더 좋아지겠네? 라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물론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에 중요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이제 뭐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얼마나 또 기체가 안정적인지 뭐 그런 부분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되고, 물론 뭐 화질이 좋으면 우리도 카메라 살 때 뭐 화질 좋고 뭐 4K 지원되고 하면은 와 4K 크 이러잖아. 근데 막상 또 사보고 하면은 이게 또 장비병이라는 게 또 걸려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가려고 막 그럽니다. 총알 많으시면은 뭐 구매하셔도 되고, 저는 총알이 없어가지고. 다음은 이제 뭐 망원 렌즈 사용 빈도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보시는 것 같이 망원 이제 듀얼 카메라입니다. 잘 안 보이는 듀얼 카메라. 카메라가 두 개죠. 카메라가 이 녀석은 두 개인데 하나는 그냥 광각, 하나는 망원인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는데 이제 광각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드론은. 근데 망원 같은 건 망원 렌즈는 뭐냐면은 잘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사용하면서 한 달 이상 정도를 사용을 해 보면서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예외는 물론 있겠죠. 누구는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은 나는 많이 사용했는데, 물론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어디 멋진 곳에 막 가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망원으로 찍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드론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망원을 쓰냐 안 쓰냐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풍경 사진 찍거나 뭐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망원 렌즈는 거의 안 쓰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뭐 공장이라던가 뭔가를 조금 확대해가지고 시설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촬영을 해보면 좀 많이 깨집니다, 화질. 화질이 많이 깨지기도 해가지고 사용을 조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도 매빅 3 같은 경우에는 4K로 120프레임 이제 슬로우 모션이 가능하고, 매빅 에어 2S 같은 경우에는 4K가 아니고 1080 FHD 120 슈퍼 슬로우, 슈퍼까지는 아니고 목소리 그냥 슬로우 모션이 가능했습니다. FHD 슬로우 모션이냐 4K 슬로우 모션이냐, 4K가 훨씬 더 해상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와, 4K 슬로우 모션이 가능하구나 하는데, 막상 촬영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크롭이 되거든요. 대신 여기서 반전은 뭐냐면 매빅 에어 2S로 슬로우 모션을 했을 때 크롭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대가 안 됩니다. 확대가 안 되고 그냥 이 해상도에서 그대로 슬로우 모션이 잡히는데, 이 매빅 3는 화면이 이렇게 조금 확대가 돼요. 크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매빅 3 4K 슬로우 모션이 4K인가 싶더라고요. 화질이 조금 뭐 뭉개진다고 해야 하나? 그래가지고 뭔가 4K 같지 않은 느낌이 엄청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실망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4K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도 제가 봤을 땐 잘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핸드카메라랑 드론이랑 비교했을 때 일단 촬영되는 시점부터가 일단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카메라가 줄 수 없는 것을 드론이 충족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드론이 찍지 못하는 장면들을 핸드카메라가 충족을 해주는 경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카메라가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드론들을 가지고 다니세요. 드론이 있는 분들은 카메라도 서브로 좀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가요? 매빅3의 비행시간 46분, 굉장히 길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46분이라는 비행시간은 뭐 DJI 쪽에서 이제 스펙상으로 밝혀진 무풍 환경에서의 비행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비행을 하게 되면은 46분 비행 절대 하지 못하죠. 뭐 바람도 많이 불고, 뭐 바람이 불거나 뭐 비가 오는 날은 뭐 별로 날리진 않겠지만, 그런데도 이제 46분이라는 비행 시간이 굉장히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한 15분 정도 가량 더 길어진 비행 시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매빅3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촬영을 해봤을 때 훨씬 더 많이 날아요, 실제로도. 훨씬 더 많이 날고, 그리고 또 기상에 따른 이제 그런 배터리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비행 시간이 뭐 줄어든다거나 뭐 늘어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조종 스타일에서도 많이 갈리기 때문에 뭐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겠지만, 내가 조종을 막 세게 한다거나 뭐 좀 천천히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뭐 출력을 덜 쓰니까 뭐 천천히 배터리가 나가게 되는 거겠고, 내가 조금 조종이 좀 과격하다 그러면은 과격하면 이제 과격할수록 출력이 한 번에 왕왕
세니까 그만큼 또 비행시간이 그만큼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진짜 비행시간이 길어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최근에 제가 매비3하고 에어2S 비교했을 때 이제 바다를 가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바람이 꽤나 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2S 같은 경우에는 비행시간 아마 한 31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날렸는데 이제 매비2S는 이제 배터리를 갈고 있는데 매비3는 아직도 이제 팔팔한 거예요. 계속 비행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비행시간이 길면 비행시간이 긴 것 자체가 조금 메리트가 될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을 다 마치는데 배터리 하나라도 충분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라는 거. 하나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배터리가 뭐 두 개 더 있네. 와, 물론 이제 콘티를 안 짜고 그냥 나오셔서 띄워놓고 뭐 찍지? 하시다가 이렇게 내리는 거 제외하고, 드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장소에 가면 좀 둘러보고 아 이거 이렇게 저렇게 찍으면 좀 예쁘게 나오겠다 딱 개선 나오거든요. 공감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드론 비행 시간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매비3를 날려보면서 아, 비행 시간이 길면 좀 여유롭구나를 많이 느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 내 드론은 비행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 촬영 스킬을 늘리시면은 그것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이제 항공 촬영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비행 시간이 긴 드론을 가지고 비행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별로 찍을 것이 없어도 비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로움이 있는 것이고,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 촬영을 하는 스킬이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결과물들을 더 많이 찍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비행시간에 짧은 드론을 사용하면 이제 뭐가 안 좋냐면, 이제 뭐 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비행시간이 짧으면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감을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얼마 안 찍었는데 배터리가 없네, 결과물은 잘 얻지를 못했는데. 반대로 촬영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조금 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좀 어떻게 찍어도 잘 찍는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비행시간이 짧은 드론을 날린다고 해서 결과물을 막 못 얻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결과물을 얻긴 하지만, 좋은 결과물을 얻긴 하지만 비행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좋은 영상을 더 못 찍는 거고, 오히려 또 길면은 좋은 영상을 더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제 실력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비행시간이 길고 짧아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멋있게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적기 때문에 또이또이라는 거, 또이또이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조금 막 있으신 분들, 촬영 스킬이 조금 있으시고 노하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비행시간이 긴 드론이든 짧은 드론이든 최상의 결과물을 얻는 건 똑같은 거예요. 대신 이제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행시간이 긴 드론을 날리면 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고. Broke with an attitude, girl you acting basic. If I told you that I love you, then you need not just a trip. Different than your average, I'm not here to hit and quit. You a queen if you hang around. Real love, let a youngin' come and hold you. 다음에는 이제 우리 로고 촬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로고 촬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뭐 C로그, 뭐 D로그, S로그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로고 촬영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뭐 들어본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로고 촬영이 뭐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스펙 좋은 드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드론 내에 기능 중에 D로그, 그러니까 드론의 D를 따서 아마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밝은 부분과 빛이 많은 부분과 빛이 닿지 않아서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빛이 많은 상태에서는 밝은 곳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가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어떤 곳은 엄청 밝고 어떤 곳은 엄청 어두우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후에 뭐 프리미어 프로나 뭐 애프터 이펙트 뭐 등등 뭐 편집 프로그램으로 후 편집을 했을 때, 색보정을 했을 때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어두워, 근데 만약에 내가 밝기를 더 올렸어? 그러면은 이미 찍었을 당시에 밝았던 부분이 더 밝아져서 완전 막 새하얗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피사체가 굉장히 어두워져 버리는, 애초에 밝게 찍힌 부분을 이제 색깔을, 빛을, 노출을 죽여주려고 하니까 피사체가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명부와 안부의 밸런스를 완전 색깔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후에 색보정을 통해서 색깔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로고 촬영을 시작할 때는 뭔가 조금 흑백까지는 아니고
약간 색깔이 되게 빠져 보이게 촬영이 되더라고요. 뭐 애초에 뭐 그런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후편집 색보정을 안 하고도 그냥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성도 좋아하긴 하지만 색보정을 하는 게더 이쁘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2S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에어2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에어2S나 뭐 매빅3. 제가 이 친구를 사고 나서부터 로고 촬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로고 촬영을 시작했고 에어2S였을 때는 로고 촬영이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그래가지고 매빅3를 구매하고 나서 로고 촬영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열심히 좀 찍어서 색보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촬영을 나가게 되면 로고 촬영을 많이 하게 되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로고 촬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 로고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색 공부가 엄청 됩니다. 색 공부가 엄청 되고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로고 촬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에어2S나 매빅3 구매하셔가지고 색보정 연습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찍은 영상이랑 상대방이 찍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찍은 영상과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뭔가 많이 차이가 나요. 색도 뭔가 나는 별로 안 이쁜 것 같고 드론을 로고 촬영이 되는 드론을 사가지고 색보정을 하면서 공부를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한달 정도 이제 매빅3를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을 조금 파트파트마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친구는 돈 많으면 사도 돼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콤보든 시내 버전이든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좀 취미로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비추천이에요. 사지 마세요. 비쌉니다. 비싸고 취미는 말 그대로 취미일 뿐이잖아요. 아무래도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드론을 사게 되면은 아까워서라도 이렇게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귀찮아서 안 나가게 돼요. 근데 전문적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결과물을 줘가지고 금액을 받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주업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는 거고요. 취미로 내가 영상 찍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2S까지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빅3랑 매빅 에어 2S랑 비교를 했을 때 저는 만약에 회사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매빅 2S를 분명히 샀을 거고 사실 이 드론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뭐 센서 뭐 하나 없는 거? 센서 하나 없고 그리고 비행 시간 조금 짧은 거 매빅 2S가 그것도 뭐 있나요? 없잖아요. 액티브 트랙 5.0?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써요. 별로 안 쓰고 나중에는 이제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막잘 움직여가지고 수동으로 막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수동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망원렌즈 확대 잘안 합니다. 잘안 해요. 그리고 뭐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행시간은 좀 진짜 인정이긴 합니다. 비행시간이 엄청 길어가지고 엄청 여유로웠어요. 그거 빼고는 사실 2S까지만 가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딱 다시 한번 결론을 짓자면 총알이 많으신 분들은 사도 된다. 내가 총알이 조금 애매하다. 난 취미로만 할 거다. 근데 영상 잘 찍고 싶다. 그냥 2S 사시면 됩니다. 2S 이상 가시지 않아도 충분히 멋진 영상을 다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에어 2S가 뭐 4K가 안 된다면은 이제 추천하지 않겠지만 다 4K 지원되잖아요. 드론은 기본적으로 다 4K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빅 미니 빼고 매빅 미니는 제가 사실 취급도 자 그래서 이렇게 매빅 3를 한 달이 아니죠. 한달뭐 한두 달 써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진 모르겠지만 사실 돈이 문제예요. 돈이 있으면은 좋은 장비 사고 싶죠. 돈만 있으면. 근데 저희는 이제 가성비를 원하게 되잖아요. 가성비는 그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이익을 뽑는 게 이제 가성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가성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2S인 것 같고 가성비를 난 고려하지 않는다 하면 매빅3로 빵 가셔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비행시간이 긴 드론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내가 똥손이면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안 좋은 기체를 가지고 있는데 금손이라면 비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아무튼 말이 조금 길었었는데 일단 매빅3 한달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녀석은 아직까지 저와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스 하나 없이 기스인가? 야, 기스 났네. 땡거.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을 뭐 찍지 일단 고민이 되긴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유익한 영상이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고민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을 이제 혼자 찍고 기획하고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We gonna set fire to the nice and bad vibes. 슬런티.